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승계파랑 파랑입니다. 오늘은 앤드루 플롯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앤드루 플롯이라는 것은 무엇인가? 이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는 그런 시각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예를 들어서 사전, 사후, 추후 뭐 이렇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표본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떤 추이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이제 어떤 집단 변수를 투입을 해가지고 집단별로 그 추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매트랩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요. 자, 여기 보시면요, 이제 P123라는 것은 어떤 1차시, 2차시, 3차시에 따른 측정 변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을 하나의 배열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여기 레이블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루미널, 명목 척도에 따른 집단 변수를 설정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 앤드루 플롯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결과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. 여외치 어떤 이제 레이블이 이렇게 설정이 됐잖아요. 레이블이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추이를 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개별 표본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가. 뭐 주된 컬러의 어떤 이제 좀 약간 중첩되는 컬러들 있죠.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이 있는가. 뭐 이런 것들의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더라.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앤드루 플롯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